산소 입구에 도착했어요. 그동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차량 진입을 조심스럽게 해야 지리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물웅덩이가 이렇게 듬성듬성이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차를 끌고 왔다가 배드박스보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일단 차량을 진입내에다 놓고요. 오프는 산소 위치를 확인하러 출발했어요. 위험해서 여기다 차를 주차시켰어요. 그동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도로가 안전하다 싶어도 그냥 들어갔다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지일 경우 견인차가 접근할 수도 없겠죠. 포크레인을 수배해서 부르고 돈이 들어간다는 것보다 그날 하루 일정을 망치는 거죠. 조금 걸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그래서 좋아요. 거기 고장 난 거 좀 확인을 했어야지. 고장 난 거 없었지. 연장은 연장을 꼬랑 걸르지 말고 거기다 놔. 꼬랑 걸르지 말고 거기다 놔. 진입로부터 벌출을 시작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도 늘어졌거나 부러져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도 제거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완료했어요. 나뭇가지가 속으로 부러진 채 기울어 있거나 늘어진 가지들을 죄다 쳐냈고요. 차량 진입 넓이쯤 약 3m가 되겠죠. 그 정도쯤을 확보하면서 두더지로 진입하고 있어요. 비가 온 탓인지 산으로 진입하는 지점에 물도 상당량이 흐르고 있어요.
이번 산소는 저희에다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산소입니다. 제가 진입로부터 묘지 본단까지의 약간의 벌출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전문가가 벌출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왠고하니 바닥에 돌이 자갈급이 아니고요, 자갈급보다 큰 돌 있죠. 주먹만한 돌, 이런 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가 벌충하면 그런 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묘지 후면 활개까지 뒤에다 나뭇가지가 늘어뜨려져 있어요. 낙엽도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어요. 이런 부분과 묘지 앞면까지 자풀목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전문가가 하지 않은 산도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제가 시원스럽게 쳐주고 싶었지만 여기 으름이 있어요. 으름이 거진 수확기에 접어들었어요. 으름은 그냥 저 상태를 유지한 채 다른 부분을 많이 제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자갈이 많은 산의 묘지를 조성했더라도 묘지 본단만큼은 자갈이나 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자갈이 너무 많아서 칼날로 이도날로는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청소하는 과정에 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묘지 후면이라는 것은 약간의 경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이 굴러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치워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벌초하는 자나 묘지 관리하는 자가. 그런데 그런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산도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가격을 풀어내면 돌이 이렇게 많아요. 돌이 보여지죠? 이제 정보를 하고 있어요. 이곳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우임받아 진행하는 산속이요. 저희들한테 우임 주기 전에 유지님들께서 직접 하셨던가 봐요.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고 벌초도 묘지에 도움되는 벌초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정성들여 묘지에 도움되는 벌초를 했고요. 청소도 깔끔하게 했어요. 낙엽이 몇 년 묵어 있었는가 봐요. 불호와 갈키로 협업해가면서 묘지 복귀하기 전 서방으로 건해방으로 몰아냈어요. 또 분단도 돌은 다 주워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 주워낸다고 장기적으로 보면 묘지에 도움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묘지 주인, 묘주께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보아 8개 넘어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동벌이 끝나면 앞면에 토양제치제 보이죠? 이 토양제치들 살포하면 종료입니다. 오포! 오포 저 구름 몰려온다 구름! 저 구름 몰려와 구름! 빨리 온다 내려와! 저 구름 오잖아! 아니, 제 구름 몰려오는 거 이제 여기 오면 한바탕 쏟을 거야. 그래, 잠깐 기다려. 아직 준비 안 했어. 오프는 묘지님들께 잠깐만. 실시간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드려야 되잖아요. 약을 뿌렸으면 뿌렸다. 구루어로 낙엽을 청소했으면 청소했다, 벌초했다, 앞에 조경목 예쁘게 단장했다, 이렇게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영상으로 기록해서 상진님께 실시간 보고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오퍼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벌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뿌려도 안 되고. 네, 이제 시작할까요? 네, 뿌려주세요. 네. 이제 벌초, 초벌벌초, 대벌벌초 청소 깨끗하게 한 다음에 토양제 주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토양제 주제 설치하면 마무리입니다. 벌초 종료했어요. 진입로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입로는 덤프트럭도 들어올 수 있을 그 정도 넓이로 진입로를 벌초했고요. 묘지 앞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개나리가 있었어요. 얘들을 키높이를 낮춰서 벌초했어요. 묘지 후면은 나무들이 활개 지점 너머까지 있었어요. 그 부분 어느 정도 정리했고요. 낙엽은 몇 년 묵었던 것 같아요. 낙엽들까지 죄다 청소했어요. 앞면으로 낙엽을 보내놓으면 혹시 미울 수 있어서 북자하기 전 건해방으로 몰아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곳으로 몰아냈어요. 저희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는 활개와 제절까지 잡목, 잡풀이 접근해 있었어요. 거짐 제절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부분 어느 정도 정리했어요. 더 멀리 정리하면 더 좋겠지만 뭐 이 정도도 처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비교하면 월등 묘지에 도움주는 벌초를 진행했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도 좀 넓혀 벌초를 해주고 싶었지만
얘들이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이런 관계로 이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묘지 제절까지 이 지점까지 왔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넓혀 벌초를 했다는 점, 이게 달라졌다는 점을 저희들 벌초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묘지에 도움되는 벌초를 진행했습니다. 아, 천둥번개 친다 또. 얼른 차로 복구하세요. 금방 쏟아질 것 같아. 아, 저희들이 종료 시점에 맞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아, 다행히 오늘 업무는 원만하게 잘 진행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제 퇴산하겠습니다.